맡겠습니다. 대신 저희 삼선택을 샌드박스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. 그 조건이면 부탁드려드리겠습니다. 샌드박스는 부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. 샌드박스 기준이 얼마나 엄한데 그걸 바꾸나. 아니요, 기준을 바꾸란 소리가 아니고요. 저희를 바꿔주세요. 여기 인터뷰에서 그랬잖아요. 셀프 아시죠?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등산객들의 계좌비. 야, 그만해요. 그 셀파 같은 투자자가 되고 싶어요. 창업하는 분들에게. 그거 내가 한 말 아닙니다. 그냥 기자가 분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도와주는 동반자. 동반자 아니라고? 기자가 막 좋은 말 갖다 붙여서 쓴 거라니까? 셀프인지 셀로판인지 나 그거 뭔지도 몰라요. 그냥 깔끔하게 돈으로 합시다. 자, 당신들 돈 필요하잖아. 샌드박스에 들어가고 싶습니다. 돈은 필요 없어요. 어쩔 수 없죠. 샌드박스는 내 능력 밖이네요. 아휴. 그냥 가시게요? 네, 미안합니다. 아까 내 투자 의견 물었죠? 지금까지 내가 투자를 검토한 곳이 1,000개 정도 됩니다. 투자한 곳은 한 30개가 좀 넘고 투자한 곳 중에 후속 투자 못 받은 스타트업이 4개입니다. 타율이 그저 그런디? 그러게. 그 정도면 업계 퇴출 수준이네. 투자 안 한 곳 중에 성공한 스타트업은 제로. 없습니다. 난 이 두 번째 기록을 깨고 싶지가 않아요. 그래서 당신들한텐 절대 투자 안 합니다. 얼리라서가 아니에요. 좋은 꿈 꿨대고 잠도 푹 잔 것 같으니 이제 깨워줘야지. 역시 테스트 셋에서 키러씨가 왜 이 모양이냐? 도대체 뭐가 문제지? 활성화 누수 바꿔볼까? 저기 내 생각엔. 예, 지금 정신 없음 깨. 대표님 생각은 나중에요. 데미야, 네 생각이 뭐야? 제이는 꽃이 더 좋대지만 나는 꽃보다 돌멩이가 더 좋아. 뭐래? 아니, 무인도에서 꽃이 무슨 소용이야. 돌멩이가 있어야 과일을 떨어뜨리든 늑대를 쫓아낼 거 아니야. 그래서 내 취향은 꽃보다 돌멩이야. 도선아, 나중에 꽃 말고 짱돌 이만한 걸로 꼭 하나 사다 드려라.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다. 우리 네트워크 구조 자체를 바꾸자. 이 시점에? 니 미쳤냐? 아니, 이 구조는 우리가 영상 처리할 때 쓴 구조잖아. 영상이랑 필체는 완전 다른 패턴의 데이터인데 똑같은 네트워크를 쓴 게 패착이지. 차라리 쓸리만 네트워크로 새로 짜자. 그치. 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야. 아, 네트워크는 대공사야, 대공사. 다시 짠 게 답이 아니면 이제 돌이킬 수도 없어요.
그렇다고 계속 오답을 낼 순 없잖아요. 차라리 다른 답을 찾아야지. 아니, 틀리면 바로 짐 싸야 되는데도요? 네. 해보자. 이쪽 아닙니까? 이쪽 카시야. 아, 여보, 난데요. 아, 지금 후배들이 내 병문 안 온다고 우리 집으로 가고 있어요. 나 아파서 잔다 그러고 그냥 보내요. 아, 안 돼요. 시위 나가면 내가 도산이한테 뭐가 됩니까? 뭐가 되는데요? 뭐가... 이러지 말고 가세요, 아버지. 가서 싸우세요. 됐다. 이제 싸울 기운도 없어. 아니, 뭐 가서 싸우는 게 제 앞길 가로막는다고 생각하세요? 아버지, 아버지 제 자랑 아니에요. 내가 쪽팔리단 소리냐? 저도 아버지 자랑이 되고 싶지 않고요. 누군가의 자랑으로 사는 거 그거 되게 힘들어요. 실망이 무서워서 계속 숨게 되고 잘하는 척 괜찮은 척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 자랑이 되지 말아요. 그냥 아버지 아들 해요. 미래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과 같은 세상에 살고 싶지 않겠죠. 보다 나은 세상에 살고 싶을 겁니다. 바로 그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게 제 소명입니다. 그게 왜 인상적이었을까? 그때 한 말. 15년 전에 아버지가 한 말과 같았거든요. 아버지? 나는 말이야.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막 상상이 된다. 세상이 무지막지하게 달라진다고. 아빠는 말이야, 맞아서 회사 그만둔 게 아니야. 그런 세상을 준비하려고 그만둔 거야.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쩌면 대표님과 나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.